안녕하세요.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한유라 청년입니다. 저희 예배부는 예언교회의 많은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2018년 6월 24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선교 담당이신 정선민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신 코이의 법칙, 비유 기억나시나요? 현재 저희는 비록 15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강물을 꿈꾸며 매주 함께 이 넓은 이사콜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저희 예배부 식구들 구성은 한국 중직자분들, 현지 제자들, 그리고 렘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중직자분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저희 예배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성하답니다. 특히 저희 예배부 부장님이신 박노진 집사님 미션홈은 주말마다 오픈되어 있어서 멀리서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영적 친정 같은 곳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 예배부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청년들인데요. 1차로 인니 말레이어 예배를 드린 후 바로 2차로 청년부 예배를 드린답니다. 유학과 취업을 통해 한국에 온 거라 같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국 청년들과 원리스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을 통해 같은 말씀과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예배와 포럼하는 게 예언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를 거쳐간 현지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저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영접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집으로 간 저녁 시간. 저희는 정인성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반으로 인도받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는 역시 훈련밖에 없겠죠.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의 문을 여실지 정말 기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나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진 제자들과 발리 보고르 예언지교회가 같은 강단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저희 예배부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 유튜브 채널인데요. 정인성 전도사님이 인니어로 하는 설교를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 힘의 근원지 인도네시아 기도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예배부가 생기기도 전에 2017년 7월달부터 시작되어 매주 금요일 7시 반 503호에 모여 인도네시아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마가다라빵에서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위해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꼭 방문해 주세요. 이상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 소식이었고요. 저는 더 많은 현장 소식들과 함께 다음 기간 보고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니 말레이어 예배부 오세요.